안녕하세요. 게으른 수프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희 집 침실하고 거실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레스룸은 한 번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옷방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특별히 막 엄청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솔직히 지금 이 방 상태가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근데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좀 최근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 재택근무 영상에서 보셔서 이미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방을 홈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화상회의를 할 때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구도 그대로 제 방이 직장 동료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. 너무 뒤쪽에 옷이 너저분하게 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배치를 바꿔야 되나? 근데 답이 저는 안 나오는 거죠. 그런데 마침 시수피라는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에서 저의 이런 홈 오피스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연락이 오셔서 서재 방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과연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이 방이 어떻게 바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시수피라는 서비스는 원하는 스타일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 디자이너분이 제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와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. 시숲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고 몇 단계의 간단한 설문만 끝내면 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지, 무슨 이유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은지, 지금 공간의 가구는 얼마나 있는지, 어떤 스타일로 꾸며지길 원하는지를 선택하면 결제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. 베이직 프로그램은 한 개의 컨설팅 카드,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총 6개의 컨설팅 카드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공간별로 고퀄리티의 4K 렌더샷을 5장씩 받아보는 것과 그리고 가구나 소품들의 구매 링크를 제공받는 건 베이직과 프리미엄 모두 다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인테리어 취향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 사진을 선택하는 단계도 있어요. 스타일링을 받고 싶은 공간의 사진을 4장에서 8장 정도 업로드를 하고요. 간단한 방 사이즈 도면을 함께 전달하면 모든 단계는 끝이 나요. 게으른 스푼. 시숲 홈페이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카톡으로 전담 배정된 디자이너분의 연락이 와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의 그 가구 배치도 같은 것들 그리고 저의 인테리어 취향 등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세요.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,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물어봐 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결과물이 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미처 프로젝트 그 생성 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던 제 고민사항들도 이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작은 솔루션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편했어요. 오늘 디자이너분께서 제가 의뢰한 작업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시숲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제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진짜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신 이 결과물들을 쫙 살펴볼 수 있네요. 실은 지금 이 결과물은 저랑 같이 카톡을 통해서 되게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이거 좋아요, 이거 좋아요, 이거 좋아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된 결과물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 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. 저는 실은 이런 구도로 책상을 놓을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. 그냥 이렇게 책상은 무조건 벽에 붙어서 있는 게 제일 낫겠지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그런 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아이맥을 사야 되겠네요. 오른쪽 편에는 지금 이 방에 스타일링된 조명이나 뭐 의자 그리고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정리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좋네요. 의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했었던 책상을 이렇게 두면 화상회의를 할 때 이렇게 뒤에 액자 배경만 깔끔하게 보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나 다른 회사분들한테 저희 집의 그런 너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점 정말 마음에 듭니다. 게으른 스푼.
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그런 인테리어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럼 저는 빨리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그럼 저는 빨리 다음 영상 편집해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